설날인 오늘 각 가정에서는 가족들이 오랜만에 한데 모여 차례를 지냈습니다. 안부와 덕담을 나누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는데요. 궂은 날씨에도 거리에는 저마다의 방식으로 설을 보내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김지우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한상 가득 마련된 명절 음식들. 예를 갖춰 경건한 마음으로 술을 따라 올리고 다 함께 절을 하며 조상의 음덕을 기립니다. 차례를 마치고 오랜만에 마주한 가족들에게 세배를 드립니다. 집안 어르신들은 새해 덕담과 함께 세뱃돈을 주며 행복하고 건강한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우리 가족들 건강하고 힘차고 그리고 또 우리 조카들 이제 하는 일 다 사업 잘 되시고 우리 이제 가족이 바라는 그겁니다. 코로나19 이후 상당수 가정들이 차례를 간소화하고 있지만 조상을 모시는 마음만큼은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습니다. 요즘 많이 간소화되었다고 하지만은 감사한 마음으로 조상님 모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날에 가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서로 좋은 말도 해주고 힘차게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고 모두 올 한 해 다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찌감치 차례를 지내고 거리로 나선 시민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설을 보냈습니다.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제주의 역사와 전통을 보고 느낄 수 있는 제주 목가나에는 방문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는가 하면 명절이면 다소 생소한 전통놀이 체험도 빼놓을 수 없는 재미입니다. 설날에 오랜만에 가족들이나 놀러와서 전통놀이도 하고 다 같이 즐겁게 해서 즐거웠어요. 제주에 여행 삼아서 연휴에 왔는데 이런 풍경들을 보고 하니까 너무 좋고 다음에 꼭 한 번 더 오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반가운 가족들과 함께한 갑진년 설 명절. 침체된 경기에도 넉넉한 고향의 정과 인심은 풍요로운 하루였습니다. KCTV 뉴스 김지우입니다.